네, 이렇게 대담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현금 수송업체의 허술한 보안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를 걷는 현금 수송 차량을 훔쳐 단 11분 만에 2억 2천만 원을 챙긴 대담한 범죄는 업체의 허술한 직원 관리와 보안 시스템 탓에 가능했습니다. 피의자 설 씨는 6개월간 일하고 퇴사하며 차량의 예비 열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꼭 싼 거 아니고 퇴사할 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옷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옷에 들어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차량을 비우면서 열쇠를 꽂아둔 것도 보안의 구멍입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몇 달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의 현금 수송 차량 28대 가운데 7대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금고는 운전석 쪽에서 접근하면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고 앞에 범행 당시에 한 3분의 1쯤 열리가 있었고 암호도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그냥 막 습관적으로 몇 개를 사용하고 업체의 근무 수칙에는 3인이 1조가 되어야 하지만 2인 1조 근무가 대부분입니다. 박봉의 직원 퇴사가 잦고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계속 고용해 업무 숙련도도 떨어집니다. 차의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털었어도 진짜 쉽게 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쁜 마음 먹고 접근하면은 부실한 관리 탓에 최근 5년 사이 전국적으로